광부의 섬 3일차. 그는 일어납니다. 그는 오늘도 1회 7 계릭을 합니다. 신보를 얻어주는 것이지요. 그는 삼겹살 먹방을 하였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한번 먹는 모습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도 올려서 삼겹살도 올려서 파김치도 하나 싸고 올려서 올릴 거 없나요? 그냥 오징어 젓갈도 있는 게 아 오징어 젓갈까지 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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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아이고 아이고 야무지게 먹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오늘의 보스는 캐논 슈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드세렌에서 데이브레이크 헤드헌터를 먹어주었고요. 18억 3천에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슬라임도 깨주었고요. 보상 가일링이 등장합니다. 지닐라에서는 바로 반지 상자가 등장합니다. 크라이시스 HMM링이 나왔습니다. 루시드에서 트왈마가 나왔습니다. 윌에서 반지 상자가 등장합니다. 그 결과는 크리 시프트링이 나왔습니다. 결정석 17억 473만 8천 구매소. 소비템과 기타템의 가격을 플러스 하려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금액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스는 엠버 보스를 해 주었습니다. 엠버 데미안에서 반지 상자가 등장합니다. 웰펌 포프 힐링이었고요. 2레벨이어서 30만원에 올려주었습니다. 비숍 사냥도 조금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판매 기록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알마도 있고요. 데이브레이크도 있고요. 가일링도 있네요. 요 정도 되고 나머지 아이템은 이렇게 4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사냥 마리소 59,461 수익 사냥 매소 3억 47만 2천 643매소 캐슈 보스 42억 2천 357만 231매소 엠버 보스 23억 5천 788만 6천 741매소 수익 총합 77억 658만 6천 666매소 지출 에르다 조각 235개 비숍 나로 캐슈 엠버 6차 강화했습니다. 오늘의 순이익 58억 8천 63만 6천 666매소 3일차 순이익 총합 48억 1천 200 15만 3,186 매수. 이제부터 보스가 시작되면서 플러스로 바뀌는 중인데 강부의 삶은 궁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삶은 메이플레드의 삶이 시작됩니다. 현재 제일 핫한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